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른 등급 컷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영어와 수학 영역이 작년보다 쉽게 출제가 돼서 만점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 또 자연계에서는 과학탐구 등의 점수가 이 대학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결과에 따라서 더 신중한 입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정시 상담 함께 하시면서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능 성적표가 배부가 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긴장과 설렘으로 많이 초조하고 그럴 텐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데 기상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가 되는데요. 수능 성적표 배부되고 난 다음에 5일과 6일에 걸쳐서 이제 수시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들의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는 정시 전략 꼼꼼하게 세우셔서 역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지략가십니다. 입시계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앞에 선생님도 말씀드린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데 입시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택에서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정시 방송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이제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연결을 할 건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전 이번에 수능 시험 친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네, 인문계군요. 네. 가채점 내겨봤을 텐데 어땠나요? 네. 좀 만족할 만했어요? 이번에 국어 영역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국어는 워낙 어려웠어서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네. 분석을 해볼 텐데 윤상영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다른 과목 성적들이 좋았는데 우리 학생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가 좀 안 네.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네. 마음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아마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특히 오늘은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다양한 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게 됐어요.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준비, 분석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학과에 있어서 조금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1.74등급이고요. 수학은 1.45등급, 영어는 1.68등급, 사회는 1.51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1.6등급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입니다. 이제 내일 발표가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국어 B0 선택했고요. 원점수 77에 4등급이었고요. 수학 A0, 원점수 96에 1등급, 영어 94에 2등급이었고요. 사회탐구는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를 각각 2등급과 1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자, 현재 그 정시희망대학이요. 가군에서는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숙명여대 통계학과를, 그리고 다군에서는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그 수시 지원대학 중에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프랑스 문학과에 지원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6일 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희망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수능 가채점 점수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선생님? 예, 우리 지금 학생 국수영탐 분석 전에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수시 지원 대학 에서의 학과와 그다음에 지금 정시 지원 대학에서의 학과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네. 그 학과 선택에 변화를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제가 원래 프랑스에 관심이 많아서 프랑스어 학과를 가려고 하다가 제가 찾는 대학교의 프랑스어과가 제 점수들이 반영되는 비율하고 저한테는 더 불리하게 반영돼서 다른 학과를 더 다양하게 찾아보고 있어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아마 사전에 그 어떤 정보 수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지금 현재 받은 점수에 유리한 학과를 찾다 보니까 이제 본인 적성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후에 이제 학교와 학과를 좀 추천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원점수 기준으로 이제 국수영탐 4개 등급 합, 아니, 4개 영역의 합이 이제 362점입니다.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국어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채점 기준으로, 상위 누적 9.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점수를 소개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어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이나 또는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대학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국어 영역이 가장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국어 부분이 그 국어가 약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학생은 좀 전략을 좀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도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B형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국어 B 성적이 낮아서 전형을 찾을 때는 국어 반영 비율이 낮거나 혹은 배제하는 이런 조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 텐데, 자, 그렇다면 윤상현 선생님 우선 한 단계 지금 짚어 나가야겠는데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리를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뭐 우리 학생 확연히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 점수 때 학생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과목별로 어느 과목이 조금 더 유리한지 활용도가 높은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그 총점이 이제 362점인데요. 국어가 77점, 그다음에 수학이 96점, 영어가 94점, 탐구 영역이 95점입니다. 동점수 때 학생들과 평균 그 동점수 때 학생들의 평균점과 비교를 했을 때 국어는 이제 8.8점이 부족하고요. 수학은 2.9점이 남고요. 영어는 0.3점이 부족하고 탐구는 6.3점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그리고 또 국어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이제 찾는 것이 아마 전략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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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이 지금 동점자들에 대비해서 국어에서는 9점 가까이가 불리하지만 또 수학과 탐구 성적에서는 다소 유리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신혁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배치표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내일 이제 그 수능 성적을 받으면 일단 배치표에는 배치 점수에 이제 그 완전히 몰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이 수요와 가격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점수 때 내가 지원하면 다른 학생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점만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보다는 자기의 이 적성이나 전공 등을 고려하는 게 또 우선적으로 좀 생각되어야 됐고요. 그다음 이 배치표를 보면서 이 가나다군에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지원을 할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좀 신중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역별 그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요, 그 원점수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환산한 점수로 이제 최종 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 조합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리한 그런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그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동일 비율일 때 1:1:1인 경우에는 이제 500점 그대로, 지금 가채점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점수 환산을 했을 때 500점이거든요. 근데 2:2:2:1
인 경우에는 이제 498.28로 점수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2대 3대 3대 2.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비교적 강점 있는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환산했을 때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대 2대 3대 2 또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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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우리 학생의 그 약점인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은 그런 어떤 조합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환산했을 때 점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인문계 학생이고요. 지금 보시면 2대 3대 3대 2, 즉 다시 말해서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동일 비율이거나 3대 2대 3대 2 또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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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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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학생한테 불리한 조합들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신중한 어떤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백분위 볼까요? 자, 다음 이제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에 그 어떤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실 때 아까 그 표준 점수의 경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든 백분위를 반영하든 우리 학생한테는 그 환산했을 때 많은 대학에서 조금 환산 점수가 조금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좀 맞춤형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었던 대학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군부터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이 가군에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반영 비율을 보겠습니다. 반영 비율을 보니까 수학은 35%, 그다음에 탐구는 25%, 그다음에 국어와 영어 중에서 선택해서 40%를 반영하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불리한 영역인 국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이 잘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3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배치 점수를 따져보면 한 278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285, 단순 조합이 285이고요. 환산했을 경우에는 이제 284.85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배치 점수상으로 현재 유리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이제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국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합인 건 분명하고요. 네. 또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분명한데 세 개 영역만 반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현재 국어 B형이 어렵고 수학 A형이 네네. 굉장히 좀 쉬웠기 때문에 우리 학생만 이런 조합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이런 조합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학생들이 또 이 지금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를 전략적으로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한테 조금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일 이제 성적표가 배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원 흐름 같은 것 경향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다른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선택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원서를 접수하는 시기까지 어떤 그 향방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전략, 어떤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나군입니다. 숙명여대 통계학과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은 이제 5.38:1 정도 됐었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 보시겠습니다. 국어는 20%, 그다음에 수학이 40%, 그다음에 영어와 탐구도 각각 20%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이제 강점이 있는 수학이 40% 반영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조합이 되고요. 배치 점수로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배치 점수가 한 359점 되는데 우리 학생의 경우는 현재 이제 단순 적용했을 때는 362고요. 그다음에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366.4로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배치 점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점수가 남는 편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숙명여대 통계학과는 이제 원래가 이제 자연계 개설학과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자연계이지만 인문계 학생들도 같이 모집을 하는 네. 부분인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20%밖에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작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강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역별 반영 그 조합에 있어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도 올라가고 해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아까 이화여대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B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수학 A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같은 그런 조합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면,
당연히 경쟁률도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네. 합격선에 어떤 변화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지원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다군입니다. 홍익대 자율전공인데요. 83명 모집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부분인데요. 영역별 반영비율 보시면 이제 국수영탐 중에서 3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동일 비율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학생이 불리한 국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배치 점수는 한 289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단순 적용하든 비율 적용하든 동일 비율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 점수상으로는 약간 모자란 부분이 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모집 인원이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네. 36명에서 8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경쟁률이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다군에 있었던 그 중상위권 대학들의 모집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워낙 이제 홍익대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경쟁률이 27대1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초 합격 자체를 이제 장담하기는 어렵고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추가 합격의 여부를 통해서 이제 어차피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합격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학생의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 제가 네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리한 성적 조합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학생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한 국어 비중이 낮고 탐구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어떤 많은 경우의 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4개 영역 반영 비율이 동일한 대학인 경우가 이제 조금 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한 성적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수능이 쉬워졌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다군 한 군데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안전 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금년도 수험생의 성적 분포 및 지원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입시 사이트도 좋고요. 그다음에 설명회도 좋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금년도 수험생들의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와 그다음에 지원의 흐름, 경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치 점수에 따라서 합격선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수험생의 이동에 따라서 합격선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는 더구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첫 번째 항목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당면하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로 왔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장래 희망과 적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어떤 학과 선택이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 같은 이런 성적 분포를 보이는 학생들이 이번에 좀 많을 거기 때문에 진짜 점수만이 아니라 그런 지원 흐름이나 추이를 좀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외에 또 추천 대학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또 우리 학생한테 좀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성적 조합을 가져갈 수 있는 정시 추천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서는 이제 약간 상향으로 경희대 사회학과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의 성적 분포가 일반적인 인문계 학과에서는 유리한 조합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희대 그 사회학과를 비롯한 어떤 사회 계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 면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화여대 간호학과나 보건관리학과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거 앞서 설명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 면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성신여대 경영학과라든가 이제 숭실대 상경 계열 쪽을 안정적으로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제가 교대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지역 때문에 경인교대를 썼지만 경인교대를 비롯한 다른 어떤 지방의 교대들도 거의 대부분 동일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도 우리 학생한테는 불리한 조합은 아니니까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제 경희대 국제학과,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 있는 국제학과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군에서는 이제 학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혹시 안정적인 지원을 고려한다면 이후에 취업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차의과학대계에 있는 그 보건복지정보학과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아까 전에 통계학과가 네. 인원이 적게 뽑아서 불리하다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건관리학과도 그 통계학과랑 비슷하게 뽑아서 인원이 매우 적거든요. 그럼 그런 보건관리학과보다 보건관리학과보다 보건학과가 10명 정도 더 많이 뽑는데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은 그 보건학과로 지원하는 게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직 우리 학생이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학과별 인원은 이제 대학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대학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학생의 질문은 이화여대 이제 보건과학대학 중에 보건관리학과가 있고 간호학과가 있는데 보건관리학과는 7명을 모집하고요. 간호학과는 17명을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냐 이런 부분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우리 학생 맞죠? 아닌가요? 맞나요? 아, 맞아요. 아,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최초 모집 인원이 간호학과 쪽이 10명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그 배치 점수에 있어서는 올해 이제 경쟁률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과 같은 그런 어떤 성적 조합을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경쟁률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쟁률이 높아지면 사실은 큰 부분에 있어서 7명 모집이든 17명 모집이든 큰 차이가 없는데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당연히 17명 모집하는 쪽이 아마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추가 모집의 기회도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아, 진짜 학과도 조금 다양하긴 한데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끝까지 지원 추이 같은 걸 좀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국어 B형이 어려워서 배제하는 조합반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지원 포인트입니다. 유리한 성적 조합으로 4개 영역 반영 비율이 동일한 대학이거나 국어 비중이 낮고 탐구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다군 중 한 개 대학에서는 안정 지원을 하고 금년도 수험생의 성적 공포 및 지원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군에서는 상향 경희대 사회학과입니다. 소신 이화여대 간호학과 또는 보건관리학과 나군입니다. 상향에 해당합니다. 경인교대 그리고 소신에 해당하죠. 숙명여대 경영학부 또는 통계학과 다군에서는 소신으로 홍익대 자율전공 안정으로 차이과대학 보건복지정보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